경찰하려고 했는데 망했다. 그러려고 운동하셔야죠. 자, 초보자원사 내신 적주 얼마야? 실전 문제입니다. 아, 어디요? 다 해보셨죠? 네. 예, 안 한 사람 빨리 지금 자수하시고요. 잠깐만요. 어디에요? 129. 했어요. 자, 전번에 어떤 친구가 비교 파트에 내신 적중 실전 문제는 풀이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틀린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더 최근에 푸셨죠? 네. 오케이, 그러면 좀 더 최근에 풀면 좀 덜 틀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재시험 칠 친구들 재시험지도 준비돼 있으니까 그것도 치셔야죠. 네. 오케이, 계속 말로 하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할게요. 지금 딱 정합시다. 언제 칠지 전부 너한테 카톡으로 각각 남아있는 시험지. 넌 단어 시험 4단원 시험도 덜 쳤어 정용이. 어? 나한테 각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시험. 자, 1번 빈칸에 알맞은 것은.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을 넣고 싶으면 이 문장에 뭘 하고 싶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서 그런 우리말로 이런 얘기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얘가 들어가면 되겠다 라고 얘기인데요. What is a good exercise to swim?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준호가 생각할 때는 뭘 것 같아? 수영은 좋은 운동이다. 수영하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고? It is a good exercise to swim. 이렇게 하면 되겠고 끊어 읽기는 누가다? It is a good exercise다. 누가? To swim. 그래서 얘를 보고 몇 번이라 그래? 2번. 3번이라 그러고요. 됐습니까? 3번이 뭔데? 대동. 아니 그 가주어. 가주어고요. 가짜 주어란 말은 그럼 진짜 주어가 있다는 얘기고 진짜 주어는 어디 있어요? To swim.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니? What is a good exercise? 무엇이 좋은 운동이니? 수영하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명사적용법이라는 거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방법,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두 번째, 앞만 길어봤자 it이다. 됐습니까? 얘가 다 명사적용법이라고 증명하는 것들이고요. 오케이, 가주어 that, 가주어 this, 가주어 뭐 there 이런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될 리가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3번 it 가주어를 쓰라.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요거 첫 번째 I waited 어쩌고 저쩌고, 요거는 자민이 생각할 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건데? 영화배우를 영화배우를 만나기 위해 나는 영화배우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채빈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저거 맨 끝에 악기 뭐라고 하죠? 플루트 파닉스 안 했군. 그냥 배웠었었다 플루트를 연주하는 거고 플루트 연주하는 것을 배웠다겠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뭐고? 2가 되면 되겠고 I waited to meet a new movie star. She learned to play the flute. 그래서 to meet a movie star 명형부 하면은 민철 명형부 하면 뭐예요 이거? To meet a movie star 명사적용법일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청룡 To play the flute, 명형부 하면 뭘 것 같아요? 명사적용법이다. 얘가 명사적용법인 이유를 증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명사적용법이면 뭐 따져야 되죠? 무슨 어예요 그러면 먼저? 무슨 어입니까? 오케이, 무슨 언지 이거는 선생님이 찍어서 맞추면 된다 그랬죠. 그쵸? 오늘 왠지 내가 주어일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주어라고 말하면 되고 그쵸? 찍어서 맞추면 되죠. 그쵸? 무슨 언지 찾는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그쵸? 찍어서 맞추면 되는 거죠. 무슨 언입니까? 오늘은 기분이 어때?
그래서 얘는 무슨 어겠어요? 목적어죠. 얘가 목적어인 이유. 주어 동사 뒤에 안 만들어봤자 i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무슨 어라 그런다. 목적어라 간다. She learned it. 자, 그리고 얘는 명사 적용법이 아니고요. 얘는 무슨 적용법이다? 그래서 아까 자민이가 정확하게 잘 해석했습니다. 자, 해석만 가지고 이거를 구분하면 틀립니다. 해석만 가지고 웨이트는, 아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웨이트는 명사를 뒤에 목적어로 가지고 싶으면, 웨이트, 얘가 명사를 목적어로 가지고 싶으면 얘가 성격이 누구 같냐면요, 얘가 비짓 같은 성격이 아니고 고 같은 성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내가 기다렸다 라는 말을 한 다음에 무엇 무엇을 기다렸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라는 표현하고 그런 표현할 수 있죠. 나는 기다 너는 무엇을 기다렸었니? 나는 그 버스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라는 얘기. 아니면 뭐 좀 어려우니까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나는 뭐 그 버스를 기다렸다. 여기에다가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버스를 기다렸다. 그러면 이거 목적어 맞죠? 그러면 난 버스 기다렸다 라는 표현 하고 싶으면 I waited. 나는 그 버스를 기다렸어요. Waited for the bus. 그래서 얘가 성격이 go 같다, visit 같다? Go. Go to Korea야? Go Korea야? Go to Korea. 됐습니까? Go to Korea죠. Go Korea가 아니고. 네가 고 코리아라 안 그랬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웨이트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로 하다?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로 한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로서 얘가 온 게 아니고요. 얘는 뭐로서 온 거다? 부사적으로서 내가 기다렸던 이유를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입니다. I waited in order to meet a new movie star. In order to meet a movie star. 나는 영화배우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렸었다. 라는 부사적용법입니다. 물론 해석상 나는 영화배우 만나는 것을 기다렸다.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얘를 영화배우 만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을 가지고 얘가 무슨 적용법인지 따지면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겠다? 명사적이라고 하겠죠. 근데 명사적용법이 아니에요. 부사적용법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웨이트가 뭐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고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가 있어 줘야 됩니다. 목적어라는 말은 재료가 뭐였단 말이야? 명사였단 얘기죠. 근데 얘가 목적어가 아니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에 알맞은 형태를 골라라. 마찬가지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따지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준호가 생각할 때 이 문장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어디야? Neil Armstrong은 닐 암스트롱은 가장 먼저 달에 도착했던 사람이다. 도착하다라는 동사는 안 보이는데요? 뭐 물론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어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닐 암스트롱은 달에서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폴로 몇 호였더라? 갑자기 아폴로 1호는 아니고 하여튼 뭐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달 착륙선에 타고 달에 착륙해서 달 위를 산책했던 최초의 우주인이죠. 우주인이 영어로 뭐였더라? 애스트로너트였죠.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달 위를 산책했었던 최초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정답은 당연히 뭐겠고 닐 암스트롱 was the first man to walk on the moon 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to walk on the moon 이라는 동어리가 만들어졌고 to walk on the moon의 명형부 채빈 해주세요.
To walk on the moon은 명형부 중에서 뭐예요? 닐 암스트롱 was the first man to walk on the moon. 명형부. 오케이. 왜 부사적 용법인지 지금 증명해 주세요. 하우에 대한 대답이다. 그럼 뭐라 우리말로 너 영어를 쓰는 사람도 아닌데 뭐 이렇게 영어로 설명합니까? 그러면. 오케이. 어. 네. 그럼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하는 거야, 지금? 닐 암스트롱은 달을 산책했던 최초의 사람이었어. 이거 무슨 대답 듣고 싶단 얘기야? 우리말 가지고 얘를 명형부 해보면 달을 산책했었던 이란 대답을 듣고 싶단 말이죠? 네. 닐 암스트롱은 달을 산책했었던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달을 산책했었던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냐고요? 이거 다 써서 또 보여드려야 됩니까? 네. 써드릴게요. 네, 선생님이 영어로 물어봤습니까? 아니요. 또 엉뚱한 거 눌렀다. 아이 진짜. 아이고 한글이 빨리 어서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 한글을 좀 잘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집에서 좀 한글 좀 많이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모국어. 한글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to walk on the moon이 이 뜻을 형성하고 있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묻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무엇을 달에서 최초로 했던 사람이니? 뭐 했던 사람이니? 뭐 여기 이거 포함됐는데 달에서란 말은 닐 암스트롱은 뭐 했던 최초의 사람이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예. 그럼 명형부 해주세요. 명사적 용법이다. 헤이. 닐 암스트롱이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야? 달 위를 산책했던 사람이래. 어떤 사람이라고? 최초의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적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죠. 얘가 형용사적 용법인 이유. man을 뭐 해주고 있다? 꾸며주고 있다. man의 뜻이 사람이고 명사죠. 네. 것이죠. 네. 어떤 사람? 다리를 산책했던 사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부사적 용법이 아니고 명사적 용법이 아니고요. 얘가 명사적 용법이라 그러면 명형부 중에 하나야 되는 중에 주어, 보어, 목적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제주로 주어가 됩니까? 여기 있어야 주어 될 거고요. 얘가 무슨 제주로 보호가 됩니까? 것이 것이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던 친구가 잘 안 듣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To use chopsticks is difficult.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Chopsticks을 사용하는 건 어렵대요. 오케이. chopstick이 뭔지는 안 궁금하던가요? 젓가락이죠. 젓가락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to use chopsticks의 동어리가 형성됐고 청용 명형부 해주세요. 자민 명형부 해주세요. 명사예요. 오케이. 청용아 명사적 용법이래. 맞아? 오케이. 자민 얘가 왜 명사적 용법이야? 증명해줘. 그 주어로 갖고
오. 그 to use chopsticks를 줄이면 돼서. 오, 좋아.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 건데? 무엇이 어렵니? 젓가락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얘가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라는 거 전부 얘가 뭐임을 증명하고 있다. 명사. 오케이, 난 분명히 설명했어. 어떻게 명사적용법인지 증명하는지. 다음번에 물어보면 혹시 명사적용법인 경우에 증명 좀 해주세요. 어? 젓가락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라는 말, 이 부분이 젓가락 사용하는 것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무엇이 어렵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자연스럽게는 뭐일 수밖에 없다? 명사적용법일 수밖에 없다. 그럼 명사면 뭐 따져요? 어 따지는데 무슨 어고? 주어. 이렇게 생긴 거 안 좋아하니까 It is difficult to use chopsticks라는 무슨 구문?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가주어, 진주어 표현을 가주어, 진주어, 구문. 오케이, 젓가락은 길다. 오케이, 이거 왜 갑자기 시켰는지 눈치 못 챘는 모양이네요. Chopsticks are long. 젓가락은 길어요. Chopsticks are long. 가끔씩 다음 문장 중에서 맞는 것과 틀린 걸 고르라는 거에서 이 자리에 is 대신에 뭐 써놓고 사기치는 새끼들이 있다. 오케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뭐만 쳐다보고? Chopsticks만 쳐다보고 To use chopsticks are difficult 해놓고 어 당연히 맞지 chopsticks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젓가락이 어렵대, 젓가락 사용하는 행위가 어렵대. 젓가락 사용하는 행위는 젓가락 사용하는 행위 하나, 젓가락 사용하는 행위 둘 셀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젓가락은 길다? Chopsticks are long. 젓가락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To use chopsticks is difficult. 여기에 is가 와야 맞는지 are가 와야 맞는지 좀 틀리지 않고 구분하세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나저나 이거 using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이거 이 자리 to use 대신에 us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to use 대신에 using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무슨 적용법인데 명사 적용법이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어 또는 무슨 어라면 주어 또는 보어라면 식성이 어떤지 저쩐지 따질 필요 없이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이나 동 명사 형태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죠. 단 명사 적용법인데 무슨으로 사용됐을 때는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want 쪽인지 like 쪽인지 enjoy 쪽인지 따져가면서 형태를 정해야 된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이 자리에 walking 돼 안 돼? to walk 자리에 walking 돼 안 돼? 될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되는데 그건 아직 여러분한테 가르칠 단계가 아니라서 지금 안 된다고 할게. 자, 이 자리에 playing 아니요 중학교 때 배웁니다. 이 자리에 she learned playing the flute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이런 왜 안 될까요? want가 안 된다고요. learn이 성격이 어떻다? want 쪽이다. 무슨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녀석의 식성을 따져야 되겠죠. 목적으로서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을 목적으로 가지는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enjoy 쪽인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문제. 오늘은 시험 문제 풀이하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또 좀 되겠습니다. 밑줄치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I was happy 당연히 To see Mary at the party 하면 되겠죠. I was happy to see Mary at the party. 그러면 To see Mary at the party 라는 덩어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덩어리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는지는 이제 서서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to 부정사를 가지고 만들어진 덩어리를 학교 선생님이 문법적 용어로 뭐라고 하시냐. to 부정사 어떤 덩어리를 오 주나 절이라고 부른다 했죠. 이런 덩어리를 to 부정사의 구라고 하고요. 그러면 예, 청룡 명형부 해주세요. 이거 I was happy to see Mary at the party. 어, 어.
명형부 해주세요. 태빈 명형부 해주세요. 부사적 용법이다. 오케이. 청룡 동의하십니까? 어, 왜 부사적 용법인데? 왜 부사적 용법인데? 헤이 채빈 왜 부사적 용법인데? 헤이 Y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면 Y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하려면 이 문장 해석해 주셔야 되겠네. 어, 이 문장 I was happy 어. 메리를 파티에서 오케이 나는 메리를 뭐 그거나 그거나 메리를 파티에서 만나서 행복했었다. 그러면 메리를 파티에서 봐서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너는 왜 행복했었니? 라고 묻겠죠? 네. 그렇죠? 얘가 부사적 용법인 이유 첫 번째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다? Y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여러분들 몇 가지로 다시 구분됐습니까? 세 가지. 세 가지로 구분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열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알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순서대로 하면 제일 먼저 의도였죠. 의도인 경우에 해석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하여 라든지 또는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되는 경우였고요. 마찬가지 Y에 대한 대답이다. 너 왜 일찍 일어났어? 숙제하기 위하여. 숙제 덜 해서. 숙제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Why did you wake up early this morning? I woke up early this morning to do my homework. 그리고 이 녀석만 좀 특출한 점이 있죠. 다른 투부정사랑 다르게 얘만 좀 독특하게 구분되는 건 얘는 그냥 to do가 아니고 in order to do, so as to do로 투부정사 덩어리를, 투부정사 구를 만들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감정의 원인.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감정의 원인이 부사적 용법인 거죠. 부사적 용법 중에서 B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도 갖다 놓기 곤란해서 여기 갖다 놓은 뭐? 결과 그녀는 자라서 뭐 뭐가 됐습니다. 뭐 우리 할머니는 뭐 살아서 뭐 99세가 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결과죠. 그녀 뭐 그녀는 잠에서 깨서 집에 불이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인 것이 결과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그 외에 뭐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 곧 할 거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됐습니까? Okay, I was happy to see Mary at the party. 그러니까 여기에 in order to see Mary at the party 여기에 in orde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청룡? 그쵸? I was happy in order to see Mary at the part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Okay, 표현할 수 없겠죠. Okay,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어,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죠? 왜 in order to see Mary at the party를 왜 못하죠? 뭐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 뭘 열심히 적고 계세요? 문제 풀고 계십니까? 어? 그림 그리고 계세요? 아니요. 그러면요? 문제 풀고 있어요? 내가 그런 표현 한 적 있어. 꼭 보면은 일 못하는 애들이 밤 점심 먹을 때 점심 시간에 일해야 된다 그러고 일할 시간에 커피 마시러 가고 있고 어? 자야 될 때 똥 싸고 있고 똥 싸야 될 때 자고 있고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뭐 하겠노? 계속 그렇게 살 텐데. 응? 그치? 숙제 시험 이런 것들은 내가 복습하면 자동으로 어디가 시험이고 어디가 숙제다라는 거 알 텐데 복습을 생전 안 하는 모양이죠. 어? 집에 가서 그래마타파 한번 책상 밖으로 꺼내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본 적 있어요? 응? 다음번 점수 목표는 몇 점 정도로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응? 자,
더 이상 뭐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너는 무언가 마실 것을 원하니 칼질하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뭐하니? 오케이. 너는 원하니? Would you like? 마시기 위한 어떤 것?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글로 뭔가 추가해서 쓸 것 같지 않냐? 어?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따뜻한 마실 뭔가를 원하니? 넌 따뜻한 마실거리를 원하니? 라는 표현하고 싶다면 뭐라고 했겠다? 따뜻한은 영어로 뭐죠? Hot, warm, warm으로 합시다. 맞습니까? 너는 따뜻한 먹을 거리를 원하니? 이 문장 속에 warm을 알맞은 위치에 넣어서 읽어주세요. Would you like something warm to drink? 그렇습니까? 그리고 something warm to drink 돼야 된다는 게 어디에 속한다? 어순주의. 그렇습니까? Would you like something warm to drink? 그래서 to drink 명형부 해주세요. 준호. 왜 형용사적 용법인지 증명해 주세요. 저거 무언가를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죠. 네.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 마시기 위한 뭔가 어떤 뭔가 따뜻한 뭔가 warm과 warm이 하는 일은 뭐예요?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죠. to drink가 하는 일은 뭐예요?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죠. something의 품사는 뭐예요? 무슨 시예요? 네, 명사. 네. 품사가 이제 시 묻는 거야. 이제 중학생이니까 품사면 뭘 묻는 거? 명사다, 형용사다, 동사다, 부사다. 자,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렸죠? Would you like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다? Can Do you like? Do you want? 라고 했죠. Like하고 Would like는 전혀 다른 애라 했습니다. Like는 애가 식성이 어떻다 그랬더라? Like to do, like doing 둘 다 상관없다 했죠? Would like to do야, would like doing이야 Would like to do라 그랬죠. Would like to do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가 아니고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란 뜻이라 했습니다. Would like는 want랑 똑같은 애라 그랬어. Would like는 like랑 전혀 다른 애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빈칸에 이어질 말로 알맞은 것은 Andrew wanted to enter a university.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M이에요. U-M. Umbrella. 우선 한계일 때 뭐라 그러죠? An umbrella. Okay. University는 뭐죠? 뜻이? 대학교죠. Enter a university는 무슨 뜻이죠? Enter. 끝대학. Enter the room이 무슨 뜻이에요? 방에 들어가다죠. 그럼 Enter a university는 뭐겠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다. 대학교에 입학하다겠죠. Andrew wanted. Andrew는 뭐 했었다? 원했었다.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청룡 명형부 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채빈 명형부. 오케이. 그러면 어 따지면 무슨 어?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는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아무것도 없네요. 엔터링 돼 안 돼? 청룡 to enter 대신에 엔터링 형태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어? Andrew wanted entering a university. 돼요 안 돼요? 응?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오케이. 너는 내 설명을 안 듣고 있죠? 그쵸? 안 되는 이유가 뭐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안 들을 수도 있겠죠? 어때요?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안 듣는 거죠? 보통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냥 포기합니다. 그냥 그럼 이제 영포자가 되는 거죠. 8번 쓰임이 나머지 내과 다른 거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만나봤죠 이거? 네. 그쵸? 재밌었죠? 네. To solve the problem isn't easy. 하고 싶은 말이 뭐고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면 뭐 어느 부분이 투부정사 구다? To solve the problem. 명형부 하면 뭐고? 명사 적용법이고 명사면 따져야죠. 주어죠. 오케이. 여러분들 시험지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랬는데 이거 썼는 사람들이 없던데. 어, 그렇죠. 썼는 사람도 있는데 쪽. 저 안 네. 썼는데. 아, 아니다. 머릿속 생각. 오케이. His new job is to deliver flowers. 오케이. 여러분들 deliver라는 표현은 요즘 그렇죠. 뭐 요기요 같은 거 이런 거 열면 영어로 뭐 deliver, delivery 뭐 이렇게 나오죠. deliver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주문. 주문! Order! Deliver flower. His new job is to deliver flowers. 그의 새로운 직업은 꽃을 관리하는 것이다. 가 아니고요. Deliver의 뜻은 배달하답니다. 아. 드라이버 아닌가요? 드라이브 차 몰고 다니는 게 드라이브고요. Deliver. 뭐 딜리버리 서비스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네. 뭐죠?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딜리버리 서비스 하면 5,000원 추가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무슨 말이구나 이제 알아들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to deliver flowers가 to 부정사 덩어리 구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명형부 하면 채빈 뭡니까? 그러면 어 따져주세요. 뭐... 아이고 보호죠. 그의 새로운 직업은 꽃 배달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It's fun to talk with my grandmother. 오케이. 그래서 준호 명형부 해주세요. To talk with my grandmother가 to 부정사의 구를 이루고 있고요. 명형부 하면 뭐예요? 명. 그러면 어 따져야죠. 부다. 응. 부사이면 이유를 얘기해줘야 되죠. 왜 부사입니까? 그래요. 해석이 나의 할머니와 같이 얘기하는 것 재밌다. 맞나요? 몰라요. 아, 몰라요? 뭐 해석을 해줘야 됩니까? 이거 이제 중1로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막 들어있고 아, 이렇죠. 그래서 예. 안 배운 문법도 있고 뭐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이다. 오케이. 아, 감정의 원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hope to play baseball outside. 오케이. 그래서 민철 명형부 명사 적용법이다. 이유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일단 명사는 어 따져야 되는데요. 목적어다. 오케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들이 뭐 했었다? 희망했었다. 밖에서 야구하는 것을. 그래서 What did they hop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들은 무엇을 희망했니? 그러면 hope의 성격이 누구 같으니까 playing 돼야 안 돼? 아,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아,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expect to do. 오케이. 그러면 답은 지금 3번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얘도 명사 적용법일 것 같네요. I want something interesting books. I want some interesting books to read. 오케이. 그래서 자민 명형부 저 형용사. 형용사 적용법이다? 응? 왜? 얘가 형용사 적용법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뭐냐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나는 원한다. 나 원한다. 뭘 원하는데 도대체? 그 약간의 재미있는 책들을 읽는 것을. 읽는 것을. 아, 약간의 재미있는 책 읽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해석하면 얘가 해석만 가지고 명형부 따지는 애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겠다? 명사적이라고 하겠죠. 오케이. 만약에 지금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몇 권의 재미있는 책 읽는 것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내가 원하죠. 어, 뭘 원합니까? To read some interesting books. 나는 원한다. 몇 권의 재미있는 책 읽는 것. I want to read some interesting books. 이렇게 해석되겠죠. 오케이. 아니요, 실드 쳐줄 필요 없습니다.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오케이. 나는 읽기 위한 몇 권의 재미있는 책들을 원한다. 책을 원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원하는 거 책 읽는 것을 원한대요. 책을 원한대요. 책을 원한답니다. 책은 책인데 몇 권의 책이냐? 몇 권의 책이고 어떤 책? 재미있는 책. 뭐 하기 위한 책? 라면 끓이고 나서 받침대로 쓰기 위한 책이 아니고요. 라면 받침대로 쓸 책, 어떤 책? 라면 받침대로 쓸 책이 아니고 어떤 책? 읽을 책. 그래서 얘가 형용사적인 용법인 이유를 증명하라면 얘가 하는 일이 book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럼 답이 3번, 5번인 건가요? 제가 틀렸어요. 네가 틀렸습니까? 오케이. 감정이잖아 이거. 그렇죠. 그것이 지금 신난 거죠 지금. 그것이 웃긴 거죠 지금. 어? I am fun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감정을 가지려면 얘는 어떤 사람인 거죠. 아니면 어떤 동물일 수도 있고 이솝우와 같은 데서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이고 명사적 용법이고. 그래서 명사면 어 따지면 무슨 어 중에서 무슨 주어. 진주어죠. 가주어, 진주어. 할머니와 대화 나누는 것은. 그래서 얘가 감정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fun 대신 쓸 수 있는 게 단어가 뭡니까? I로 시작하는 단어. I로 시작하는 걸로 하면. Interesting이야, interested야. Interesting. 오케이, 역배. 이게 감정을 느끼는 단어입니까?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단어입니까? 만드는. 그게 감정의 원인입니까? 이게 그러면? 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 뒤에 붙인 to 부정사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감정의 원인입니까?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건데 무슨 티드야 티드는? 어, 찍냐? 아니요. 어? 아니 또 찍고 있는데 오늘 기분은 왠지 인터레스팅 하고 싶다. 찍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 행위가 감정이 들게 만드는 행위입니까? 이 행위가 감정을 느낍니까? 행위가 도대체 무슨 재주로 감정을 느낄 건데요? 맞습니다. 어? 아니 나한테 죄송해 하지 말고요. 응답은 5번이고요. 어, 청룡아. 어, 그래서 5번의 to read는 무슨 조용법이디? 이지요? 어. 명형부 하니까 뭐래? 응? 어? 너 가? 어? 가. 청룡아. 가방 싸서 가. 어? 네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일이라도 찾아볼라 그랬는데 안 되겠어. 가. 가. 나 돈 안 벌어도 돼. 가. 너의 엄마한테 죄송해갖고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없다. 가라. 진짜 부탁이다. 어? 청룡아, 가라고. 어? 어? 나 여기서 장식용 스피커인 거잖아, 너한테. 뭐 카페에서 이제 뭐야 카페에서 음악 틀어놓는 스피커랑 나랑 뭐가 달라? 어? 가라고! 아 진짜 농담 아니고 가! 가방 싸 빨리!
뭐 있든 없든 없는 사람 취급할 겁니다 이제부터.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한 것은 She grew up to be a vet. 그래서 그녀는 이 아이는 자라서 수의사가 되었다. 3번일 거고요. 그래서 to be a vet 명형부 하면 너무 뻔하게도 뭐 부사적용법이고 그러면 A, B, C 중에서 방금 얘기했죠. 결과적이죠. 그래서 to be a vet 이전 원래는 뭐였다? 이거 엄청나게 게으른 애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She grew up and she 쳐다봤죠? 그래요. 얘 쳐다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She 쓴 다음에 얘 슬쩍 쳐다보라고 했어. Was a vet. 여기 was 와야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문법적으로? 시제의 일치라고 하죠. She 예, 울지 말고 가면 돼 그냥. 어? 아니 울 이유가 없다니까. 청룡아 논리적으로 하면 여기는 공공교육기관이 아니야. 어? 오케이. 달걀을 요리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ways to cook egg고요. 그러면 to cook an egg라는 동어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뭐 to 부정사 꾸라고 하고요. 그러면 민철 명형부 형용사적 용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세빈 명형부 동의합니까? 오케이. 왜? 뭐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 방법이 많이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There are many ways to cook an egg 이렇게 물어. 이 어떤 방법이 많이 있니? 오케이. 요 앞에 형용사적 용법 했던 거 한번 살펴볼까? 네. 여기 보면 3번 문장 있네. 3번 문제. 그쵸? 여기 우리가 형용사적인 용법임을 증명하면서 선생님이 어떤 단어에다가 밑줄을 쳤던 것 같아요. 그쵸? 어떤 단어죠? 저거 맨 맨이죠. 그쵸?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달에서 산책했던 사람 이러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우리 형용사적 용법 나왔던 게 몇 번 문제도 있었냐면요 8번에 5번 있어요. 8번에 5번. 그쵸? 어떤 단어에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해져 있나요? 북스죠.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읽기 위한 책. 그쵸? 그러면 여기에 다시 뭐 그거 말고도 있는데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There are many ways to cook an egg 해서 선생님이 어디다가 밑줄 치고 형광펜 칠할 것 같아요? 그쵸?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To cook an egg. 달걀을 요리하기 위한 방법들. 됐습니까? 대어는 몇 가지 뜻이 있는지는 알죠? 1번하고 2번 중에서 2번이고요. 2번이 뜻일 때 아무 뜻도 없고 특징은 비동사랑 같이 사용돼서 존재 표현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같도록 바꿔 쓴 것은 He set his alarm clock to get up early 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거는 자민이가 생각할 때 몇 번인 것 같아? 저 1번일 것 같다? 오케이. 채민은 동의하십니까? 같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을 고르게 된 과정을 채민이는 어떻게 고르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날 기분이 이거 하고 싶었어요 인지 뭐 배웠던 것들을 써먹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getting up, he set his alarm clock getting up early 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조용히 해 너는 가만 기다려 이 똥강아지야. 좀 천재성이 지금 놀라고 있어. 지랄하고 있니? 너 언제든 나르시즘에 언제 벗어나래? 하기 싫으셨어요. 아니야 내가 또 개소리 하는 놈이다 생각하고 네가 얘가 이 답에 정답에 오고해 된 여정 너의 그 산책길 그쵸? 내가 일로 갔더니 쟤를 만났는데요 그래가지고 쟤를 보면은 고무고양이를 보면 재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집에 갔어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지
어떻게 해서 이 여기 밥에 도달하게 되셨습니까? 오늘은 이기분이었어요. 아, 이게 이기분이었다. 어, 자민. 저 죄송해요. 머리를 안 썼네요. 그 뭐지? 생각 좀 해. 잠시만요. 사기 위하여니까 어. 그 너 왜 도리도리 뭐 그 아니야 일어나기 위하여 알람 시계를 맞췄다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어. 부서 맞나? 뭐 맞아요. 맞아요. 그 부사의 의도. 아닌데 잠깐만. 그 지금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떡볶이를 시켰어. 떡볶이를 시켜가지고 이제 봤더니 안에 뭐 양배추도 있고 떡도 있고 오뎅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내 머리로는 그래서 오뎅 먹어야지 이러면서 찍어갖고 아삭 아삭 아삭. 이런 뭐 분위기네요. 그렇죠? 맞죠. 오뎅 먹어야지 그래서 탁 찍었어. 그렇죠. 근데 양배추 찍고는 먹는 것 같은 과정이네요. 오케이. 그래 다섯 당연히 정답은 몇 번이겠다? 4번. 3번이죠. 어. 아 잠깐만. 어. 아 미안. 4번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틀리지 않게 될 과정을 좀 보세요. 자 제일 먼저는 영단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이거 셋의 몇 번째 녀석이야? 3번. 당연히 두 번째 녀석이죠. 그가 과거 시제에 맞췄대. 설정했답니다.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다. what에 대한 대답. he가 set it. 누가 다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his alarm clock이 무슨 어겠다? 부사. 목적어겠죠. 됐습니까? 그가 그의 알람 시계를 맞췄대요. 네. together early. 그럼 together early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분들 초딩이면 내가 했던 능거, 능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제 손에서 하기 위하여 그랬잖아.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얘가 부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부사면 의도, 감정의 원인, 그가 어떤 감정 상태가 됐죠? 짜증났죠? 아니요. 감정 아니죠. 네. 결과죠. 그가 막 알람 시계를 맞춰놨더니 결과적으로 일찍 일어나게 된 거죠. 아니요. 무슨 뭐 그러면 좋겠다. 알람 시계만 맞춰놓으면 무조건 결과적으로 일찍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 결과야?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고. 네. 알람 시계를 맞추는 의도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이죠. 됐습니까? 우리는 맞췄어.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그거라니까. 떡볶이 시계하고 떡 먹어야지. 그래서 양배추 먹고 있는 거. 머리로 생각했는데 딴 걸 짓고 있어. 머리 아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번. 칼제라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은 걸어가는 어떻다? 위험하다. 벌써 봐도 이게 뭐 덩어리?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를 덩어리다? 투부정사 구라고 부를 덩어리고 명령구 보이고요. 명령구 중에서 뭐야 이 덩어리? 명이지. 어까지도 따질 수 있겠다. 무슨 어야 이거? 주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dangerous to walk home late a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이 중에서 나머지 1, 2, 3가 중에서 하나는 딱 한 단어만 지워줬으면 답이 될 수도 있었죠. 그렇죠? 1, 2, 3가 중에서 얘만 없으면 답이 된다라는 게 보이죠? 네.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2번이죠. 그렇죠? 2번에 뭐만 없어지면 답이 될 수도 있었어. 그렇죠? Walking home late at night is dangerous. 해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아,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Walking home late at night is dangerous 할 때 Walking 대신에 to walk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해줘. 됐습니까? 그래서 이 it을 보고 가짜 주어라 그러고 얘를 보고 진짜 주어라고 한다.
그래서 명사적이고 그 중에서 진주어를 하고 있다. 3번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That is dangerous to walk home late at night. 자, 이런 식으로는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등장하면 쉬운데요. 긴 글 속에 여러분들 중2 때 요런거 이제 나온 시험 문제 본문에 보면 어떤 거는 it 해도 되고 어떤 거는 that 해도 되고 어떤 것은 it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뭐 나중에 이제 만나면 2학년 때 나오는 본문인데 뭐 영국애가 일기 뭐 여행일기 쓴 본문이 하나 나와 거기에서 보면 뭐 어떤 it은 it도 되고 that도 되는데 어떤 it은 it 밖에 안 되는 거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틀림없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아주 1번의 it인지 2번의 it인지 3번의 it인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쓰임을 찾으니까 명형부하고 명이면 어떠지고 형용사면 꾸며주는 명사가 뭔지 부사면 ABC 중에 뭔지 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채빈이가 생각하는 답은 1, 2, 3, 4, 5 중에서 몇 번입니까? B 4번 B, E?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우리 같이 채빈이랑 같이 산책을 가볼까요? 채빈이가 B1라 했으니까 우리가 채빈이가 길을 제대로 찾아갔는지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 채빈이한테 위가 짬뽕 가는 길하고 그쵸? 그 다음에 다이도 가는 길을 알려줬는데 우리 채빈이가 위가 짬뽕이랑 그 다음에 다이도에 잘 가게 되었는지 그동안 길 가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거지. 자 A, B, C, D, E 일단 영단계 다 필요해 보입니다. Okay. Hey, my plan is to go hiking tomorrow. 내 계획은 내일 등산 가는 것이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투부정사 구라고 불리는 녀석을 밑줄 구면 이렇게 될 거고요. 네. 명형부 하면 뭘 거고 명이고 명이니까 따지면 보호죠. 됐습니까? 내 계획은 내일 산책 가러 가는 것이야. 자, 그럼 B. Give me some bread to eat. 나한테 좀 달라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뭘 달라니까? 먹을 빵. 그렇죠. 먹기 위한 약간의 빵을 좀 달래줘. 네. 그렇죠. 그래서 to eat은 to 부정사 구고 명형부 하면 뭐고? 형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표시하고 얘 꾸민 받는 녀석을 밑줄 거둬야 되겠죠. 빵은 빵인데 어떤 빵? 먹을 빵. 먹기 위한 빵. 그러니까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이렇게 0단계 하면 내가 갖고 있네요. 뭘 갖고 있습니까? 너에게 말해주기 위한 뭔가를 갖고 있대죠. 네. 그렇죠. 그러면 to tell you가 to 부정사 구고 명형부 하면 뭐고? 형. 형이죠. 오. 그러면 밑줄 꺼야 될 명사는 오. something이죠. 네. 좀 이따가 여기다가는 난 너한테 말해줄 중요한 뭔가가 있다. 중요한이라는 말을 넣어주세요. 됐습니까? 난 너한테 말할 중요한 게 있어. 됐습니까? 중요한이 영어로 뭐죠? Important죠. D. 영단계 Jeff was happy to win first prize. 제프가 어땠다? 행복했대요. 도대체 왜? 1등에서 됐습니까? 제프는 우승해서 행복했다. 그러면 to win first prize가 to 부정사 구고 명성부 했더니 뭐다? 부사인 이유 ABC 중에서 B 뭐예요? 감정의 원인. Why was Jeff happy? 제프는 왜 행복했었니? 자, 니들 투부정사 명형부 안 된다며. 어? 지금 확실하게 해. 생각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해봐. 0단계가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고. 아니요, 그건 아닌데. 됐습니까? 그럼 E. My grandmother lived to be 90. 너무 쉽죠? 그렇죠? 우리 할매 살아서 몇 세 되셨다? 90세 되셨다? 명형부 중에 뭐고? 구고 그 다음에 시 결과죠. 됐습니까? 그럼 쓰임이 같은 것끼리 알았으니까 명사용법은 하나밖에 없고요. 네. 형용사적 용법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네. BC 있고 네. 그 다음에 DE도 있네요. 근데 선택지에 DE는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DE도 맞고 BC 맞고 DE도 맞지만 선택지에 있는 건 BC밖에 없죠. 네. 됐습니까? 네. 아이고야. 자, 그래서 나는 너한테 말해줄 중요한 게 있어.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됐습니까? 네. 어순주의 문법 자주 출제되니까.
지금은 잘 기억나는데 또 정작 이제 시험 기간 돼갖고 이제 이거 2학년 여순주의 문법이라고 하는 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나 교재에 따라 조금 다른데 1학기 기말고사나 2학기 중간고사 때 어순주의 이 어순주의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 어순주의가 시험 범위에 나올 예정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네. 아니요. 자, 한참 남았습니까? 네. 어때요, 여러분들 중학교 된 게 중학생 탁 돼갖고 막 제 처음 만났고 뭐 그렇죠? 도사초 다니는 애도 만나고 그렇죠? 저쪽 다른 초등학교 만나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 사귄 게 한참 된 거 같죠? 아니요. 그저 같아요? 사귄 친구가 없어요. 사귄 친구가 없다. 선생님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세 쓰임 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2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배울 것은 5번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3번까지 배웠고요. 1, 2, 3 중에서 구분해라. It's interesting to speak Russian 보이고요. 해석은 되죠. 그 다음에 It's warm and pleasant in spring 보이고요. It's lonely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Foreign 반가우니까 인사하셨죠? 또 처음 봐요? 아니요. It's difficult to keep a diary in English. Keep a diary. 바꿔서 인사하셨죠? 네. Okay. It's necessary to wear warm clothes in winter. Okay. 시험 치고 나서 이제 necessary 밑줄 꼬놨으니까 necessary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셨죠? necessary 필수적인. need의 형용사형입니다. 필수 need 꼭 있어야 한다 need. 필수적인 necessary. 그러면 necessary 뜻 가르쳐줬으니까 5번 선택지의 0단계는 되시겠죠? 아 예.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It's interesting to speak Russian은 0단계 하면 러시아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것은 쉽다. 재미있다. 재밌다. 됐습니까? 그럼 it's easy고요. 됐습니까? 러시아로 말하는 거는 재미있어. 그런가? 와! 뭐 이랬던데. 독일어? 또 독일어 비슷하기도 하고. 러시아하고 독일어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기도 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 it을 보고 몇 번이다? 1. 3번이다. 가주어죠, 가주어. 됐습니까? 얘가 what is interesting 자리에 여기 있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warm and pleasant in spring. pleasant 반갑죠? 됐습니까? 플레전트랑 똑같은 뜻을 가진 말은 뭐가 있다? pleasing 있죠? 됐습니까? pleasing 원래 모습은? please고요. please의 뜻은 당연히 좀 동사겠죠? 네. please가 무슨 뜻이었더라? 재발을 아 재발하다? 뭐가 재발했습니까? 어? 무좀이 재발했습니까? 기쁘게 만들다였죠? 그래서 pleasing은 기쁘게 해주는 이었죠. please는 기뻐하는 이었고요. 이놈의 ing 이지 몇 년 아까 기쁘게 만들어주는 이었습니다. 네. pleasant 상쾌한 기쁘게 해주는 상쾌. 오케이. 그래서 이 it은 it's warm and pleasant in spring의 0단계는 봄에는 따뜻하고 기분이 좋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2번 가주어 아니 뭐야 비인칭 주어죠. 봄철의 날씨를 얘기하거나 시간, 요일, 날짜, 밝고 어두운 명암이라 하죠. 얘기하는 가주어입니다. Okay, it's lonely to live in a foreign country의 뜻은? 네. 뜻은? 그렇죠. 외국에서 사는 것은 외롭다. 그럼 lonely의 뜻은 외로운. Foreign country는 외국의 국가, 외국. Foreign 하면서 내가 뭐도 가르쳐줬냐? Foreign. 너도 가르쳐줬다 이놈 새끼들아. Foreign 아마 뭔 뜻이었어? 외국 친구. 외국 사람. 예. 네. 거의 외국인. Foreigner. It's lonely. 외로워요. 뭐가요?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하? 는 것은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뭐 여기 나오는 투부정사는 계속해서 투부정사의 명사제공법이고 다 진주어들입니다 지금까지. 네. It's difficult. 어렵다. 뭐가 어려운데? To keep a diary in English. 영어로 읽기 쓰는 것은 영어로 읽기 쓰기는 어려워. 가주어 진주어 구문. It's necessary. 어떻다? 그